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고기 뭇국 한번 도전해 보실 건데요. 자, 이 소고기 뭇국 일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어서 떡상을 한번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또 올리냐고요? 자, 구독자분께서 이 소고기 뭇국, 그동안 어머니가 해줬던 그 소고기 뭇국을 얻어먹기만 했던 자신이 너무너무 한탄스럽다면서 꼭 자기가 자취하면서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뭇국을 알려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 장조림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조림 캔을 이렇게 따게 되면 또 이게 또 뭔 장난인가 싶겠지만 맛보면 아, 이게 그 맛이지, 그치? 고향의 맛? 좋아요 누르라고? 죄송합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채널로 성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팬에다가 무한조각 나박슬기한 물을 넣어주게 되고요. 참기름을 살짝 두르게 됩니다. 자, 볶기 위한 참기름이 아니라 전반적인 풍미를 잡기 위한 그런 참기름 투입입니다. 너무 센 불에 하시게 되면 참기름이 타서 또는 발암물질이 나온다, 뭐 또 탄 냄새가 난다, 또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조림은 각 제조사에 따라서 짠맛과 간장의 풍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간장 육수는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호에 맞게 뭐 고기 다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한 반 정도 넣었는데 고기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조금만 더 넣자. 조금만. 왜냐면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장조림 맛이 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들들 볶고 난 이후에 뭐 넣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물러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육수를 또 부을 때 또 몇 리터 넣어요? 몇 cc 넣어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요리는 응용이고 센스입니다. 무가 물 속에서 둥둥둥 뜬 느낌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직 몰랐다고요? 모르면 좀 배우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간장을 두 큰술에서 세 큰술 정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기호에 따라서 또 염도는 잘 조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들어가는 거는 꽃소금입니다. 간장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육수 자체가 까매지기 때문에 소금과 간장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 무려 후추를 조금 넣어주셔서 전반적인 잡내를 잡아주고요. 극강의 맛을 위해서 안 넣어도 되지만 고향의 맛 소고기 다시다를 조금 넣어주게 됩니다. 3분의 1티 안 넣어도 됩니다. 조금 3분의 0.5티. 여기 또 마늘을 또 넣어서 전반적인 잡내를 또 잡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또 극강의 맛을 플러스 알파를 하는 맛 청수 우동 다시 한 큰술 반에서 두 큰술 정도 넣어주는데 이것도 염도는 기호에 맞게 조절하셔서 맛 봐가면서 센스 있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또 썰맨이 두 큰술 넣으라고 했다며 나도 넣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 또 색감을 위해서 쪽파채를 넣어주게 되는데 우리 자취생 분들 쪽파채 같은 거 없잖아. 집에 쪽파채 없잖아요. 햇반도 없는 판에 무슨 쪽파채야. 여기에 쪽파채 없으면 안 넣어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청양고추를 한 개 정도 듬성듬성 잘라주게 되면 뭐가 돼요? 얼큰하고 칼칼한 소고기 뭇국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진짜 요리도 아닙니다. 예? 한번 드셔보시면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겠지만 맛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소금 떠내게 되면 아이고, 지금도 또 침이 고인다. 이 겨울에 이렇게 소고기 뭇국 한 그릇에 배가 뜨뜻해지면 그냥 잠이 그냥 노곤노곤 오는 게 아유 졸려. 아유 저 이렇게 잠이 오냐? 벌써 봄이 왔나? 자, 이렇게 해서 식당 썰전표 소고기 뭇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이바이.